민망하네 진짜. 이거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또 대체 어떤 변태적인 발언을 하려고 말해도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거죠? 잠깐만요. 이 변태야? 에? 고상해 지금. 미친 건가? 미친 건가? 맞습니다. 야 이거 뭔 이상한 사람이 와 있어. 여러분의 전화데이트. 오늘 저희가 할 전화데이트는 무엇이냐? 바로 발렌타인 기념 플러스 유튜브 구독자 23만 명 플러스 페이지 팔로워 17만 명 기념으로 진행하는 전화데이트를 할 거고요. 플러스 시청자 고로시 컨텐츠입니다. 맞아요. 자 일단은 디스코드방 들어와 주십시오. 야 사람들 개 많이 들어와.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자, 일단 간단한 본인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아, 지금 이제 고1 올라가는. 와, 이제 고1 되는? 얼마 전까진 16살? 네. 자, 일단은 이 우리 친구의 저를 보게 된 계기부터 한번. 저번에 한 2개월 전에 2연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잠깐. 타임. 정말 재밌게 봤다는 게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재밌게 본 거예요? 아니면 거기 나오는 캐릭터를 재밌게 본 거예요? 아 처음에는 목소리가 좋아서. 야 거짓말 할 거면 입에 침이 다 바로요 거짓말. 혹시나 막 친구들한테 제 방송 네. 본다는 얘기를 하나요? 어... 아닌구나? 친한 친구한테만 했습니다. 아 친한 친구한테만? 네. 친구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미안. 농담인 거 알죠? 네. 자 그러면은 인라인의 장점 한 가지 말할 수 있어요? 인라인의 장점? 아 뭔가 모를 매력이 있어요. 그냥 모르는 거 아니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냥 그건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래서 오늘 전대는 어떻게 네. 하다 참여했어요? 전대 한다고 해서 인스타그램 새로 고침을 진짜 1시간 반 동안 했어요. 그냥 생방송을 보면 되잖아. 그래서 어때요? 전대하니까? 아, 꿈만 같고 꿈이에요. 아... 아 이 친구 반응이 재밌어서 장난치게 되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사람도 떨고 있다. 그냥 목소리가 떨려 보이는 걸 수도 있고. 거짓말하지만 너 떨고 있잖아. 그런가? 안 떨고 있나요? 살짝 떨리긴 하는데 막 엄청 떨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다른 사람들로 달려가고 왔나 보네? 아니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부산사는 20대 중반 투수. 부산사는 다들 사투리를 하시네. 근데 저는 사투리 쓰는지 모르겠는 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투리 쓰니까. 제가 똑같이 해볼게요. 사투리 쓰는 건 아는데 어느 정도는 모르겠다. 방금 딱 네. 서울 아이돌이 부산 연기하는 느낌이었어요. 그게 지금 본인이에요. 그런가? 그럴 수도 있고요. 긍정맨 뭐야? 살짝.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간단한 자기소개 일단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러스트와 발로란트 하시는 걸 좋아하는 충남 사는 30대 중반 풀타임 피카츄입니다. 반갑습니다. 러스트와 발로란트 하는 걸 좋아한다고? 이거 여러 의미로 무서운 사람인걸? 저는 그 주간을 단 한 번도 안 쉬고 버텼습니다, 작년에. 어떻게 버틸 수 있었던 거죠? 받은 영양제와 수액으로 버텼습니다. 수액까지 받아가면서 방송을 보냐고! 원래 제가 트위치를 가볍게 보는 사람이었는데 네네. 이게 덕질 한번 시작 제대로 해보자 하고서 몸이 굉장히 과부하를 일으켜서. 그쵸, 얼마나 진심이었던 거야. 원래 저는 재작년에 한 11월, 12월 달쯤에 네. 모자분하고 합방하신 거 그때 목소리 듣고 이분 되게 목소리 괜찮다 하고서 그러고서 처음에 아마 팔로우를 시작했을 거예요, 제가. 재작년 진짜 지훈이랑 뭐 했었지? 어그로 합방 때실 거예요. 아 맞아 지훈님이랑 했었어요. 어그로. 제가 뇌가 작아서 어그로 마피아 게임은 못해도 그래 한 명의 사람은 방송으로 인도하지 않았나. 예 동청미 굉장했습니다 그때. 예? 그 이후로 마피아 게임 하실 때마다 그래도 네. 생각 외로 똑똑한 면모 보이신 적이 많아서. 예? 생각 외로 똑똑하다고? 생각을 어디까지 낮춰야. 아니, 일단 작은 뇌잖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레이선전요? 저도요? 네. 제가 받는 구독이 아닌데. 친구잖아요.
그래도 같은 구독친구. 아,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니 제 구독은 아닌데 굳이. 군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쩌다가 제 방송 접하게 되신 거죠? 처음에는 이제 유튜브에 가끔씩 알고리즘으로. 여기서 인만 유튜브에 처음 본 영상은 무엇이다? 하나, 둘, 셋. 당연히 막힙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영상을 보신 건데요? 처음으로 막힘 공개하신 거. 얼마 본 영상? 그래서 알게 되었고, 트위치 한번 봐볼까 하고 보시게 된 거다. 인만의 장점. 한 20시간 이렇게 방송하는 게 장점이 아닌가. 오늘 방송 20시간 하겠습니다. 20시간 하시나요? 근데 안 돼. 유감. 초콜릿 만들어야 돼. 아 맞다. 뽑으신 분들이 안 받으실 거면은 뭐 20시간 방송. 아니에요. 아 뽑으셨나요? 네 저 뽑았어요. 아 9시까지 하시고 만들러 가시죠.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본인은 전대했다 그거지? 네 저 전했으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 좀 무슨 컨셉이야. 할아버지. 아 예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어떤 일로 오셨어요? 아유 그 우리 엠만 찾아가 그 전화 데이트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아유야. 아유 그래서 이 할애비가 뭐라도 좀 해봐야지 않나 싶어서 왔어요. 할아버지 디스코드라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아 그 손자가 가르쳐줬는데. 아 잠시만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지금부터 해서 뭐 하세요? 나오세요 빨리. 헐 나도 이 젊은 자잘한 이야기 한번. 아 할아버지 할아버지 홍삼캔디 3주 압수. 안돼 이놈아 갖고 와. 아,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아 네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 방금 할아버지 왔다 가시지 않으셨어요? 아 네 할아버지가 좀 왔다 가시긴 하셨는데. 네. 제가 저 홍삼캔디 뺏으시니까 잠깐 저쪽으로 가셨거든요. 할아버지 홍삼캔디 뺏는 뜻은 뭔데?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아유 한 시간 전부터 계속 컨셉을 잡고 있었는데. 아니 애초에 목소리를 막 쓰시는 분이신 거예요? 별명이 천의 목소리라서. 와 혹시 다른 상대모사 같은 거 가능하신가? 근데 제가 하는 게 좀 비주류 그런 거라서. 뭐죠? 그 저쪽에 그 오버워치에 윈스턴이라는 캐릭터를 한번 연습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해주세요. 아 그래. 안녕하세요. 아 죄송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럼 최근에 봤던 것 중에 재밌었다 하는 거 있었나요? 저는 이제 항상 제가 재밌어하는 컨텐츠는 정해져 있어요. 뭐죠? 그 팬아트 게시판 보는 거를 제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이 미방자를 만든 사람이 이분이에요. 여기 아트파트 사장인데. 아니 이걸 공개 고르시려. 이분 글쓰신가 보면은 이런 분인데. 이런 것만 그리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그리신 거죠? 네 할아버지가 저도 그리십니다. 진짜 얼굴색 하나도 안 변하고 거짓말하는 것 봐. 제가 벤당할 순 없잖아요. 아 그럼요. 아니 덕분에 근데 피나트 매번 재밌게 보고 있어요. 본인의 재미는 피나트 게시판 보는 거다. 네네 그래서 그 트위치 클립이 없어진 뒤로 이제 유튜브 다시 보기로 올라오는 거를 거의 보고 있거든요. 하루에 한 세네 번씩은 보는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변태인데요. 맞습니다. 할아버지! 임나한의 장점은? 이거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또 대체 어떤 변태적인 발언을 하려고 말해도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거죠? 잠깐만요. 이 변태야? 에? 고상일지도. 묻힌 건가? 묻힌 건가? 맞습니다. 야 이거 무슨 이상한 사람이 와 있어. 이상한 사람이라뇨. 너무해. 그리고 빚을게. 이거 방송하죠. 아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상하다. 내 주변 사람들의 냄새가 나는데 묘하게. 뭔 얘기하고 있었죠 우리? 장점. 아 장점이요? 좀 다른 분들과는 좀 다른 이유긴 한데 타격감이 좀 좋으세요. 네 그 팬아트 같은 아니 팬아트라고 하면 안 되지. 팬아트 같은 거나 그런 거 보고 이제 반응해주시는 게 너무 찰져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장점이다.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일단 그렇고요. 할아버지도 한마디 하실래요? 네 한마디 들어볼게요. 할아버지도. 이 할아비가 용돈을 좀 주고. 할아버지 잠깐만요. 아니 할아버지 저 좋아요. 할아버지 용돈 저 좋아요. 할아버지. 아 이 할아비가 할아버지. 할아버지 70살까지 사세요. 할아비가 80이 넘었어요.
난 진짜 우리 나중에 실버타운에서 보기로 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제가 실버타운 가겠지만 할아버지는 없어요. 어? 할아비 비실게. 나는 개웃기다 진짜. 뭐 웃겼으면 저는 만족합니다. 네, 님 나중에 일하다가 할 거 없으면 방송이나 해보세요. 재밌는 분이네 이분. 띠 여보세요? 어? 어디야? 밖이야? 언니야? 누구 만나? 저 학원에 있어요. 학원에. 몇 살이에요 친구야? 스물 후반이요. 아 미안해요. 쌤이어가지고. 아 맞다! 이분 미술 선생님이셨지? 선생님 죄송합니다. 학원에서 학생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걷다 대고 언니야 누구 만나러 갔어? 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지금 수업하다가 화장실 나오신 건가요? 아 오늘이 수업이 마침 비어있어가지고. 지금 어디시죠? 빈 교실인데 좀 울리나요? 어? 괜찮나요? 그럼 지금 빈 교실에서 정말 디스코다고 계신 거네요? 근데 만약 이 순간 학생이 아! 물감 넣고 왔다! 하면서 교실 문을 열어. 다행히도 안 쓰는 교실이어서 이게. 까맣! 진짜 이분께서 여러분들 팬카페 이런 그림을 올려주시는 분인 이분이. 안쓰럽네요 이게. 앞으로도 좋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보면서 감탄했거든요. 아! 궁금한 거! 혹시 네. 이거 지금 배경이 학원 같은데 이 그림을 네. 그리는 걸 학생들한테도 보여준 적 있나요? 한두 명? 어? 정도? 어? 진짜요? 어떻게 하고 네. 보여주셨어요? 그냥 이제 같이 그 반을 쓰니까 제가 네네. 뒤에서 그리고 있으면은 학생들이 찾아오긴 하거든요. 쌤 뭐 그리세요? 이러면서. 오, 막 친구들이 누군지 궁금해한다구나. 한 명 이제 네. 제가 가르쳤던 학생인데 걔도 트위치를 봐요. 아, 네. 나는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학생과 선생님 둘이 보는 인남 방송? 차지간이 보는? 어! 혹시 지금 채팅창이 있을 리 없겠죠? 그쵸 지금은 없죠. 근데 만약 그때 채팅창에서 선생님 그럴 리는 없다. 그 혹시 학생분 보고 계시면 이따가 그 카페에 글 하나 올려주시면은 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넘어간다. 안녕하십니까. 뭐야 뭘 튕기는데? 뭘 튕기냐고! 들어와!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들립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잘 들려요? 잘 들려요! 보시면서 이제 임나은 이런 거 좋았다 방송 이거 최고다 이런 거 있으세요? 아 뭐 박캠이나 방캠은 더할 나위 없이 최고 마피아 게임들. 마피아 게임들이요? 네. 우연데? 거기서 이제 나갈통의 역할을 정확히 해주고 계세요. 네, 포지션이 딱 정확해요. 칭찬인가? 네. 칭찬입니다, 칭찬입니다. 칭찬인 거죠? 그럼요. 오케이, 뭐 칭찬할 수 있지. 누군가에게 칭찬할 수 있는 거야. 네, 다른 칭찬은요? 없습니다. 예, 응? 네, 없습니다. 뭐 이렇게 칭찬이 간결하게 없어? 아, 하나 또 있어요. 뻔뻔한. 아, 그것도 너무 좋아요. 진짜 뒤지지 않죠, 그거? 아직까지 여기 딱 내려보면은 캠잘스라고 딱 박혀있는 거. 아, 그럼요. 훌륭합니다. 저는 뻔뻔함으로는 밀릴 자신이 없어요. 내 칭찬이 되는 거 맞나? 아, 칭찬입니다. 한결 같아요. 어쩜 이 사람들 나의 뻔뻔함을 담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기승하청 조심하세요. 더 하실 말씀 뭐 있으세요? 저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나. 그 춤방은 언제쯤 하시나요? 저기요? 저기요 선생님. 여기서 그럼 디즈니 노래 하나 부르고 가면 될까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른 할 말 다른 거. 팬아트나 뭐 영상이나 이런 거 좀 연습을 하고 있고. 아 아직까지.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지. 언젠가는 제가 임동부에 지원할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슈레딩거 드립 그만하시고. 슈레딩거인가요? 네. 아 그거 그만하시고? 네네네. 그러면 그때까지 방송을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 그럼요. 확실한 거는 건강보다 방송이 우선이에요. 며칠 전엔 노로바이러스로 응급실 다녀온 사람한테 뭐? 저도 지금 장염에 식도염 걸렸어요. 네. 아니 근데 왜 그런 것까지 없냐고요 시청자인데. 아니 그 임내방 하시면서 그 침을 너무 많이 튀셔가지고. 아 그만하시고. 아니 지금 얼굴이 축축해요. 네. 아이고 힘든데 얼른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화이팅 고생하셨어요. 그럼 바보. 어? 야.